人に聞きながら走ってきたから。やっぱり怒ってる。さっきは嘘をついたんですか。驚きました。マリちゃんがこんなに心を開いているなんて。よろしくプロデューサー、たまにはカレーとか作ってほしい。이름츠키무라테마리6월3일생으로나이는15세하츠보시학원고등부아이돌과1학년으로내부진학생중등부부터아이돌코스를탔으며넘버원엘리트라고불렸으며과거싱업이라는유닛으로활동한적이있다분천색의롱헤어와쿨하며차가워보이는이미지주특기는가창과보컬로한때학원내에서도유명했던유망주소꿉친구인하타야미스즈와카야리나라는아이랑유닛싱업으로활동하며학원내에서도톱으로유명했던실력자인데도톱아이돌이되기위해쉬지않고계속노력하는모습은정말파랑의스테레오타입의모습을잘보여주는전통적인면을가지고있습니다만미대의경우는파랑아가씨들보다는10단이더크며몸무게랑신체도생각이상으로나가는데미드는그렇다쳐도다른파랑친구들이살짝저체중인거지테마리의체중은정상축에속하는편미드의경우는클리셰박살은맞지만요항상톱이되기위해뼈를깎는노력을하며언제나고독하고날이서있는모습은정말스파이럴시절의치아야같은데발목을잡지말아달라든가톱아이돌이되는데방해하면죽여버리겠다같은여고생의입에서나올것이라고는상상도못할정도의험한말을하며주위에차가운얼음날을날리며동료나친구는필요없다며혼자있으려하고크루서조차신뢰하지않고고립되려고하는모습은날카로운파랑의느낌을주며이런성격으로인해주위사람들과트러블도끊이지않다보니학원내에서는그렇게좋지못한소문을가지고있지만무대위에서보여주는열정과퍼포먼스는진짜배기로한번무대에집중하면한기이상의퍼포먼스와가창력을들려주는실전에서엄청난재능을보여주는천재라고할수있습니다이렇게이야기하면역시전통파랑의느낌이강하지만사실이런성격은테마리의거표면사실속은이와반대되는나약한친구로본래성격은응석까지의게으른트러블메이커겉으로는쿨하고스토익하며성실한노력군실력과의그것에나오는자신감으로남들을비꼬는듯무시하는행세를하고있지만본모습은게으른탓에교복아까슴의단추가풀리거나잠버릇으로인해머리가뻗친채로등교하는등여러시나리오스토리에서다소철치지못한부분을보여주고있습니다성격의경우도겉이맵고차갑지만속은부드럽다못해그냥두부급이며솔직하게표현한게서툴다못해말과생각이반대되기도하는데누군가가호의있게다가와도평소날서있는모습으로답을하고나면어내가말실수를했나내가왜이렇게말했지미움받을거야식으로말을한후에후회하거나걱정하기도하고솔직한마음을전하는것이서툴러서생각과반대로말하거나툴툴거리며돌리면서도흥흥거리는등솔직하게표현을하지못하고말도그냥날이서있기때문에사람들하고의관계도좋지못하고나아가이로인해트러블메이커로학원내에서도유명하기도했습니다처음프루서하고의만남역시이런상황이었는데스카우트로온프루서를상대로자신의각오를모르면제안을받지않겠다는깊은이유와심연을보여주었지만뒤로갈수록마음이차가운게아닌자기표현이서툴고말이이상하게나오는거라신뢰관계가깊어질수록귀찮은아이로바뀌는모습은정말정신이없는아이이기도합니다하츠보시커뮤에서는사키랑코토네한테도처음에는과거사때문에싫다고거절하지만이샹마이페이스에자존심높지만자기를있는그대로봐줘서이둘이면괜찮지않을까하며마음을열기도하지만솔직히표현을못해또지지고볶는게참묘미입니다그외에도어리숙한면이있어서1학년일반커뮤에서는릴리아를인해거의치료를당하면서도너싫어라고울기직전까지가며말하지만전적이자업자득이라할말이없고하츠보시이장에서는코토네한테난손발이차다잠을잘못잔다따뜻하게해줘재워줘라고하며2차 SSI 스토리에서는손가락을다쳤는데보건실까지업어달라는등어리광기질을가지고있고은근숨은먹보캐릭터로취미에맛있는음식을먹는것이취미지만봉인했다고하는데너무먹어서체중관리를잘못하기에완벽한아이돌채용을위해봉인한것트루전각랭크엔딩은분기마다먹는음식이다르고반응도제각각인게애가참먹는것에진심인것을알수있으며밝혀진바로는어린시절에는지금같은평균체형이아닌뚱뚱한아이였다고하네요이로인해첫공개와첫인상과함께본인을비유하면어떤동물이라는질문에늑대라고질문할정도로고고한이미지를보여주었지만서비스후에는엄청난괴리감을주어서포메라니안치아와고성도시같은초동물이미지가바뀌며새로운쿨계열아이돌최약자로등극하기도했습니다이런점에서테마리바로이전신호등파랑이자똑같은체역수로꼽히던카자노히오리역시파랑계열중에서넘겨짓기와바보같은내면으로유명한시라이시츠무기와비교되기도했지만차이점이라면앞에서둘은본성격이밝혀지기까지시간이좀걸렸지만테마리는게임출시시점부터이런속성을작정하고밀고있다는점이런모습때문에소꿉친구이자전유닛동료미스즈하고의과거가참궁금해졌었는데
밝혀진 스토리를 보면 앞에서 말한 걱정은 당연 항상 트러블을 가지고 돌아오고 혼자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언니처럼 돌봐주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며 현재도 푸르소 다음으로 보호자 캐릭터에 가까운 존재라 라이벌보다는 보모, 언니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친해도 카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푸르소에게 보이는 신뢰의 모습이 점점 집착이나 어리광으로 변하여 피러블을 넘어서 응애의 모습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성격이 솔직하지 못하고 어리광의 게으름뱅이다 보니 겉만 파랑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진 개그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원마스 아이돌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마리는 중등부 시절 싱업이라는 유닛으로 활동했지만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유닛을 해산하였다고 했는데 그 해산의 이유는 테마리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에 퍼진 테마리의 소문이나 테마리의 능력 그리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성격, 행동 등 전부 이유이자 약점이자 행적으로 이어지죠. 앞에서 테마리는 무대에 올라 집중하게 되면 한계 이상의 퍼포먼스와 가창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는 테마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번 집중을 하면 더욱 엄청나지는 특징이 있어 천재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엄청나다는 평가를 푸르소가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리허설 때부터 체력을 전부 쓴다던가 아닌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후반부 피날레 때 체력이 부족해서 계속 헐떡이다 마지막에는 망치는 등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점은 과거 싱어 멤버들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미스조아 리나는 테마리가 엑셀을 너무 밟아서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위해 언제나 중간만 설렁설렁 느긋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마리는 그런 둘의 마음은 모르고 톱이 최고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같이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며 여러 번 트러블이 있었으며 그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테마리 원맨 유닛이라는 악칭호도 생기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보니 유닛 멤버랑 싸워서 해산시킨 문제와 트러블 메이커로 학원 내에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로 인해 미스즈와 리나랑은 사이가 벌어지고 싸우게 되며 절교하게 되었지만 말다툼이 있을 때 말을 심하게 했기에 테마리 본인도 심하다고 속으로 자각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말을 못하니 결국 고등부에 올라와서는 기숙사는 다인실에서 나와 개인실을 옮기고 반도 갈라지며 갈등의 구름은 깊어져 가다 보니 이로 인해 테마리는 자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유닛이 해산되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며 체형도 친해도 스토리 기준 중등부 때에 비해 5kg나 찌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며 고등부에 와서 실력도 떨어진 아이로 취급받게 됩니다. 테마리가 이렇게 아이돌이 톱 아이돌이 되고 싶고 계속 집착하며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에 자신이 싫어서 어릴 때는 뚱뚱하고 어리광도 심하며 게으름이 심하고 서툴다 보니 다툼도 많았기에 그런 자신이 싫어서 자신을 좋아하고 싶어서 어릴 때 본 아이돌의 모습이 된다면 아이돌이 된다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 믿었기에 아이돌에 집착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외모는 바뀌었어도 속은 그대로고 특히 소꿉친구인 미스즈는 이런 자신의 어리광을 계속 받아주니 변하지 않는 자신이 싫어서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고 그들의 설렁설렁한 행동이 너무 싫어서 싸워버린 것이다 보니 트라우마가 남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녀의 활동이나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한 푸르소는 그런 그녀의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닌 진지하게 속마음과 그녀의 열정을 보고 푸르스하며 점점 그녀의 마음을 고쳐가는 것이 본 푸르스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친해도 커뮤에서는 이런 테마리는 유닛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일침을 놓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테마리의 능력이고 믿고 있기에 자신으로 참아달라고 하면서 미스즈랑 내기를 하면서까지 하이시키게 해주며 테마리의 약점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식으로 테마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프로듀스해주고 하츠보시 커뮤에서 비슷하게 제멋대로의 스토이크한 친구인 사키와 코토네를 붙여주며 저절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테마리의 약점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게 하며 테마리 본인도 푸르소의 방침에 점점 익숙해지며 그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은 점점 변해가는 테마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성격이 귀찮고 약간 유약하긴 해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짜고 그런 자신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기에 자신은 만들어진 가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로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싶다며 이루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보여주어서 최악체라도 강해질 수 있고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파랑의 모습을 가진 아이돌입니다. 스파이럴하지만 사실은 최악체 파랑 테마리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지카 나오시로 소속은 아임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하계에 등 남들 앞에 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해 일부러 대사가 많은 역할도 솔선해서 도맡을 만큼 남들의 주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이었던 나오시 게다가 노래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연기와 노래 양쪽을 모두 일로써 섭립할 수 있는 성우라는 직종은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래에 성우화되기를 희망하게 되는데 그 꿈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시절 문득 자신이 커다란 무대 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내리 스쳐 지나갔던 일로 아무런 근거도 예고도 없이 막연한 이미지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을 뿐이지만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성우가 되기로 마음먹은 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팅하고 온 마음이라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 양치는 장래가 불안정한 직종인 성우에 종사하겠다는 딸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딸에게 상경 후 3년 내에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꿈을 접고 취직하라는 조건을 걸고 반만 허락을 해준 상태로 일본 나레이션 연기 연구소를 다니게 되고 3년 어찌저찌 현 소속사인 아이멘터에 소속이 되게 되는데 딱 2019년 한참 학원마스 오디션 시기로 때마침 테마리 오디션을 받은 시기가 소속 후 3년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라 여기서 안되면 끝이라는 초조함과 초연한 마음가짐이 공존하던 차에 마주한 소중한 인연이라 대단히 뜻깊은 연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그녀가 성우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이기도 했던 홀로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자신의 상상을 완벽하게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배역이라는 점 역시 운명같이 여기는 부분. 그렇게 다른 멤버들처럼 테이프 오디션을 시작으로 1차, 면담, 2차 최종까지 루트를 타는데 특히 가창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창 심사에선 자신이 해석한 테마리로서의 가창과 본연의 실력을 있는힘껏 발휘한 가창을 해보라는 두 번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동석했던 매니저조차 이건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할 만큼 긍정적인 신호를 캐치했고 이것이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음악 프로듀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이는 그 외에도 몇 명이나 있었지만 계속해서 인성을 남을 만큼 호소력 짙은 가창을 선보인 인물은 그녀 외엔 없었기에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례적으로 학원 아이돌 마스터 타이틀 히로인 3인의 합격 사실 통보는 물레 카메라로 이루어졌는데 나오씨 역시 추가적인 카메라 테스트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즉석에서 건네받은 대본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데뷔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그저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최대한 비주얼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기에 기간 동안 엄청 긴장하고 노력했는데 테스트 당일 홀로 심사를 위한 방으로 들어가 초조하게 대기하던 와중 문을 열고 몰려들어온 제작진에게 이미 합격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겨우 기쁨을 실감,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다는 비하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학원마스의 파랑, 겉은 정통이지만 속은 MG한 최악체 아이돌 테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톱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노력형 아이돌, 가창 능력과 퍼포먼스 능력은 톱급이지만 집중하면 체력이 금방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진 그녀, 어찌 보면 아이돌로서의 약점뿐이지만 더 깊이 파보면 약점을 넘어서 그냥 최악체 그 이상의 개그를 보여주는 아이돌입니다. 첫 인상보다 더욱 과부면이 강한 테마리지만 그래도 속을 보면 아이돌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을 알 수 있기에 귀찮고 어리광이 심해도 전통적인 면은 미워할 수 없는 게 참 매력적인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